없었네. 오늘 하루 좀 바빠가지고 이래저래 보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벌써 이제 이렇게 12시가 거의 다 돼가네요. 11시 반 넘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D-Day 4인가? 아니다. 어. 3 아니다. 아닌데? D-Day 4인가? 뭐? 쇼케이스? 네. 아, 뭐? 아닌데? 어제, 왜냐면 오늘 며칠이에요? 아, 그거는 뮤비 공개. 아, 오케이, 오케이. D-Day 4입니다. 네. 쇼케이스까지. 쇼케이스까지 이제 D-Day 4인데, 와, 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해요. 뭔가 열심히 준비도 했고 연습도 했는데, 뭔가 더, 딴 때보다 되게 조금 부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의 역할, 이제 저의 사명감 같은 걸 많이 느끼면서 제가 그걸 잘 이뤄내야겠다라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다들 뭐 하고 있나? 하우 해브 유 빈? 'Today I did so many schedule and then maybe I will go to LA, so I have nervous. So please help me. Help me shower. Ah,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Embraced. I'm embraced. 부끄럽다. Shy. Ah, shame. Shy. Shame. 맞죠? I'm shame. But I don't have time, so only speaking. 그냥 하려고요. Tell me English 100. Ah, thank you. 안녕하세요, 태민. 태민. Can you ask me English? To English? I love you. Thank you. Do you love my English pronunciation? How about my pronunciation? Oh, hi from Malaysia. Hi Malaysia. こんばんは. 엄마와 久しぶりですね. こうやって日本語使うことは今のスケジュールの中ではたまには使うこともありますけど、どんどん日本語も一緒に忘れてて、ちょっと大変です。助けてください。でも日本語もそうです。韓国語と、そして英語も頑張って勉強したいです。 오, 베트남 팬스. 하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 I went to Indonesia maybe 2 weeks ago. And I had amazing experience. So I hope want to go to Malaysia once again. I hope to go to there. Why? 방금 말레이시아. 아, 인도네시아. Sorry.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Vietnam. Yeah. Hello, Vietnam. Kazakhstan. Hello. I'm from Korea. I'm Tammy. Nice to meet you, guys. 열심히 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Oh, Thai shower waits for Taemin. Thank you. I want to go to Taiwan. And I hope you're see watch face and 여러 가지. 영웅 끝. 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하이. 오, 러시아. 야, yeah, I love 인도네시아. 브라질. 올라. どうやって勉強してんの?勉強、今さら、今に、英語とか日本語もそうですし、勉強も少しやったんですけど、でも、それより周りのスタッフとか、会話で勉強した方が僕にもっとあって、それに、そうやってやると思います。で、 그렇습니다. 와, 재밌다. 영어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제 아무튼 이렇게 영어를 또 하다 보면 언젠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물론 활동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행을 다닐 때도 있을 거고 되게 필수적으로 이제 또 제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늦었지만 다들 저녁을 잘 먹었죠? 저는 오늘 저녁은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얼굴이 더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멋지게 나오기 위해서 조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내일 기자회견하고 내일 이제 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는데 와 이게 막상 이제 또 정말 가는 날이 오니까 뭐랄까 되게 신기해요. 엄청 신기하고 시간도 정말 빨랐던 것 같고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무엇보다도 멤버들하고 잘 준비한 무대를 잘 보여드리고 싶고 뭐랄까 우리가 누구인지 잘 인상을 깊게 심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슬슬 인사해볼게요. 가려고 해요. 사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오늘 가서 짐 싸요. 이제 가서 짐 싸야 되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시차를 적응을 빨리 하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 적응을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또 이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아무튼 좋은 추억을 또 이제 많이 만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보여드릴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보여드리지 못한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또 많이 보여드릴게요. 많은 추억 함께 공유하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도 또 올게요. 내일은 내일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일도 최대한 빨리 내일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여러분 안녕. See you guys. 맞다이마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